과거사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정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겁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방문 때도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영상 메시지를 남겼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언급입니다. 꽝 주석은 베트남 전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하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 강화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서로에게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도 베트남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는 호치민 요소에 헌화하고 꽝 주석과 함께 호치민이 살던 목조 주택도 둘러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쩐다익 꽝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베트남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아랍에미리트 방문길에 오릅니다. 대통령 선거 본선보다 치열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선두 그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삶을 견지해 온 것은 바로 정직과 신뢰였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검증의 날을 세우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겨눈 칼날은 도곡동 땅을 포함한 재산 은닉 의혹이었습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이란 말입니까? 우려한 대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이번 대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매각 대금의 흐름을 따라 다스 실소유주, BBK 주가 조작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그 처남이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라는 회사에서 타운 개발 예정지 길 건너편에다가 큰 사업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겐 측근 최태민 목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때 그의 딸 바로 최순실이 등장합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최태민의 딸은 유치원 원장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 수백억대의 재산가로 국정농단을 예언하는 발언도 이때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행정부도 산하기관도 최태민의 일족이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두 후보의 방어 전략은 일관된 부인이었습니다. 그 말만은 도곡동 땅이 떠나왔습니다. 참 세상에 내 거 아니라고 하는 변명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다 내 거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얘기를 똑같이 10번 하면 실체가 있는 얘기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두 후보는 모두 대통령을 거쳐 수감자 신세가 됐고 당시 의혹 수준이었던 진실은 이제 맨 얼굴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60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간 3,750억 달러, 400조 원이 넘는 대중 무역 적자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ust use the word reciprocal.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the same thing. 첨단 기술 탈취 행위를 막겠다며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0억 달러, 3조 2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철강 제품, 돼지고기 등에 1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입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습니다. 任何情况下，中方都不会坐视自身合法利益受到损害。我们已经做好了充分的准备。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 무역 전쟁 대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보복 관세 규모가 미국에 비해 적었다는 점, 미국 기업에 대한 대중 투자 제한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중국은 이 무역전쟁은 모두가 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전면전보다는 WTO 제소나 이 물밑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논객, 대선 때는 흥부자 황교안에게 어방끈을, 이명박에게 빅엿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현역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재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대선 때 그 흥부자 생각만 해도. 근데 왜 계속 소개를 하면서 소개하는 멘트가 동의가 안 된다는 듯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재정 의원님을 제가 보는 순간에 흥이 나요, 제가. 그래서 업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네. 해명이 영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아, 사람이 왜 이렇게 까칠해질까요? 여당 의원인데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홍기환에게 줬던 그 오방끈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정말 기가 막힌 거지 뭐. 예. 뭐 그때도 여기 와서 제가 풀어놓고 간 것 같은데 저도 기가 막혔어요. 우리 모두 예상 못했던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이제 다른 방송에 이렇게 나오시거나 그러면은, 아, 이제 민주당을 대표하는 농객이 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차세대 선두주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은 뭐 비례초선이라서 그렇지만. 아, 예. 근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대표 농객 같은 이미지로 무럭무럭 커오는 분들이 있어야 이게 대를 이어가면서, 왜 그 TV 토론 같은 데 보면 우리의 말을 막 속 시원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 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무럭무럭 성장하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아직 많이 커야 돼요. 응해. 황교안 대하듯이 해주세요. 아유, 아유. 저는 때와 장소와 또 상대와 그다음 메시지에 따라서 아, 그렇군요. 예, 그릇을 바꿉니다. 최근에는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이명박의 비리들을 또 낱낱이 캐내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막 활약을 하시니까 예. 야, 이분은 도대체 어디까지 크려고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이, 국회의원분들 다 본인 소관이 관련해서 그 정도 활동은 다 하십니다. 그건 알겠는데 예. 다른 분들이 뭘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분이 예. 있고 어떤 정치인은 까르르 웃기만 하면 단독이 돼요. 이재정 까르르 웃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이모 웃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외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였죠. 네네. 근데 그분이 연설하는데 왜 그렇게 웃으셨어요? 무엄하게? 예, 모르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모두 그 연설 보고 그쵸. 어떤 반응이셨어요? 사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머지 분들 다 비슷한 반응이셨는데 기자들이 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웃다가 안 웃어야지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참다가 또 웃음이 터져나왔는데 그때 찍으신 거예요. 저도 박장대소도 했었어요, 사실은. 왜 웃으셨나요? 그 결연함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감하고 너무 달라서 저분이 뭘 하시나? 왜 저런 에너지를 이 자리에서 저렇게 풀어놓고 계시나? 이런 황당함이 국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못하시는 말씀 제가 해드릴게요. 네. 좀 모자라 보였어요. 뭐 인터넷상에 여러 반응들을 봤는데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제 막말 논란이 갈 수가 있어서 예, 예. 필요하신 말씀도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안행에 계시지만 사실 법사위 관련한 국회 활동도 하시잖아요. 예, 사기특위 위원으로서. 근데 예.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나 보도들 속에 권성동 위원장, 네. 법사위 위원장의 뭐 진퇴 문제 같은 게 논의되는데 그때도 네. 또 열일 하시더만요. 아, 사실 지금 사기특위 위원회 권성동 의원은 없지만 염동열 의원이 와 있어요. 아, 예, 사법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당의 사건의 문제점, 그러니까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형국이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특위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무죄 추정인 거 알겠는데 그거는 개인 자격일 때 얘기고 특위위원으로서는 아니다. 국민 신뢰를 받는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민이 혹여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위원은 배제시키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분은 본인은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고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만 다른 얘기 하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그 사건 얘기해요. 검찰총장 앞에 두고 강원랜드 사건이고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냐. 왜 압수수색하냐 이러고 구체적 사건에 대통령도 개입 안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개입 안 하는 그 구체적 사건에 일일이 개입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 원장이라는 사람이 기대 범죄자 이명박 집 앞에 가서 사진 찍히는 것도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저도 아침에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 뭐 여러 방송사에 계속 보이는데 우리 당 의원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염치도 없지만 상식도 없다.
만약 우리 당인 것 같았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 당인 것 같았으면 심지어 이제 범죄자가 아니라 정말 핍박받는 입장이라도 정말 정치 보복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도 그래도 법사위원장은 현장에 같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주변에서 권했을 것 같아요. 기계적 균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감정을 떠나서.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진짜 무거워요. 그냥 일개 국회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부장급 두 분이 가서 체포해오는 과정인데 거기에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두 분한테 이명박 제대로 처리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고 그러니까 법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지금. 하나씩 풀어보는데 개헌 문제도 지금. 그렇죠. 네. 저는 사개특위 위원이 되기 전에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지금 헌정특위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개헌특위 였거든요. 개헌특위가 이제 갱신이 되면서 저는 이제 사개특위로 빠지고 지금 헌정특위에는 위원이 아닌데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는 웬만한 건 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문위를 통해 가지고 화제도 굉장히 풍부하게 다룰 수 있었고 대통령님이 제시하신 내용들 국회에서 다 논의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갈무리만 하는 그런 정도의 과정이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다시 물어 돌리려고 하는 거죠. 내용들 중에는 사실 국민하고 더 가까운 내용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많아서 그렇죠. 저는 청와대발 개헌안을 보고 좀 다행스럽다고 많이 느꼈던 게 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논의를 막 하다 보면은 또 특정인들이 또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국민적 관심 사항보다는 정말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많이 주력하곤 했었거든요. 역시 대통령님은 다르시더라고요. 국민의 삶이 변화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더 크시더라고요. 네. 국회에서 논의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갈무리만 하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물을 돌리려고 하는지 답답해요. 근데 대통령 발의 개헌안 보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민변에 계실 때 생각해왔던 요구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대통령님도 야당의 정서를 생각해서 정치적 타협을 위한 적절한 조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대통령님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야당도 설득할 자세까지도 돼서 그 개헌안을 만드신 거예요. 아, 참 언제는 빨리 막 개헌안 하자고 그렇게 쫓던 분들이 지금은 또 본인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넙죽. 그 의원님이 보면 웃음 나온다는 그분 김성태 씨는 국회에서 두 번 정도에 최근에 걸쳐서도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어렵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깝깝하다 진짜. 그리고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 국회 권위를 훼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회 권위를 훼손한 거는 그렇게 시간을 주고 예산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배당해 줬는데도 일을 못한 우린 거고요. 국회의 개헌특위의 일부 위원들인 거고요. 대통령은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상. 대통령이 꼭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꾸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 같아요. 좋군요. 수긍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MB 이야기를 이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제 이 팟캐스트도 한 5년 정도 하면요. 거의 이제 준 법조인 이런 느낌이에요. 하는데 진짜 전문적인 이야기는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네. 네. 법을 다루는 변호사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까지. 그러니까 법의 이수상이 완전체가 돼가고 있는 의원님과 함께. 지금은 이제 공적인 측면에서 물으려고 하시니까 제가 뭐 그냥 농담만 하고 만 건데 평소에는 퇴근 시간 지났다고 법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공장 얘기 그만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제가 MB랑 관련된 것만 몇 가지 여쭐게요. 의원님이 다루었던 부분은 우리 방송으로 이재정 의원에 의하면 이렇게 나가긴 해요. 네. 최근에 이제 본인이 지켜보셨으니까 네. 경찰들의 댓글 공작 이 문제하고 경찰의 노무현 대통령 사찰 문제하고 걸려서 오늘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발표가 났는데 네. 그거 어떻게 밝혀내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뭐 영업 비밀이긴 한데요. 합리적 의심은 누구든 하고 있었죠. 아니 국정원이 개입을 하고 군이 개입을 하는데 저토록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경찰은 그런 상상은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 펼쳐지는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때가 됐나 보죠. 경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제보
유사의 정보를 받았고 또 소관이가 행정안전위원회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꼭 찍어서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의심하고 또 제보받았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고 이제 서류에 부합을 했던 거죠. 국정원 등의 댓글 작업은 또 상황이 다른 댓글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민 업무가 많고요. 14만 조직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의 사실상 이렇게 혈관 핏줄에 해당하는 그렇죠. 정도의 조직인데 이 조직을 물론 뭐 모든 경찰관이 관여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조직이 어쨌든 뼈대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충격적이고 결국은 의심은 하고 있었죠. 레드펜 사건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군 기무사 그다음에 경찰에게도 특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댓글 작전을 수행한 것 같다라는 의심은 있었잖아요. 근데 동원된 경찰의 규모가 상당했죠. 물론 지금 경찰의 일부는 그건 계획서일 뿐이고 실행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 발견된 문서들은 이제 한 2, 3개월 단위로 계속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건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면은 특정 시기에 한 문건만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2, 3개월 뒤에 또 나오고 그 뒤에 또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심화시키고 또는 실행을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조금 검토가 된 내용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봤을 때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내용의 문서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행이 안 됐다, 실행된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는 문서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이명박근혜 시기에 온라인 활동하는 거 보면은 생각해보면 막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또는 기타의 어떤 기관들 포함 경찰까지 그래야 되고 있었으니 온라인상에 정말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부분이 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야말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이명박 자체가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근데 그걸 또 밝혀내셨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제1 롯데월드. 네. 그것들 관련해가지고 국가기록원 들어가셨어요? 원래는? 네네. 국가기록원이 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이기도 했고 그래서 국가기록물 체계에 가장 큰 애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포함해서 국가기록과 관련된 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제를 완비하려고 하셨던 분인데 결국 그 법에 의해서 본인은 또 배의시기도 했잖아요. 이제 악용하는 그 봉하마을 기록물 유출 사건이라든지 또는 봉인되었어야 할 국가 대 어쨌든 남북대와 국가의 정치적 행위로서 그야말로 봉인되었어야 할 기록물을 막 다시 뒤집는 방식으로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제에 의해서 배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차에 기록학회의 어떤 제안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점검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좀 법리적으로 좀 검토해보고 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캐비닛 기록물이 나오기 전. 전부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기록원 문제를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우리 의원실에서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관련 법리를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 요 타이밍이면 캐비닛 문건이 국가기록원 이관이 되고 나면 분류가 되고, 이제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겠다 등등 추적이 가능한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왜 이재정 의원만 가가지고 하냐 그러는데 사실 기록학계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록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오늘 같이 동석해서 이제 수행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비서관이 또 관련된 분야에 또 정통하기 때문에 이 비서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 기록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범죄 증거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돼서 사회를 뒤집을 상황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거죠. 또 우리 야당은 얼마나 정치 공세를 합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재정이 볼 수 있으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자들도 볼 수 있어야 맞아요. 법리상으로는. 근데 저도 타협을 한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어떤 공세가 사실상 좀 염려가 돼서 의원이 열람만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은 국회에서 이제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은 복사해서 다 주거든요. 근데 그 방식으로는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또 젊은 의원이니까 그래? 그럼 가지 뭐. 이래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데요. 세종시까지 가서 이제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의원님이 네. 석기사 이런 거 자격금 따신 줄 알았어요. 아, 다 필사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제가 본 것들의 반의 반도 못 적어 나온 거예요.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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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못 적어 나온 거예요. 아, 이래서 AI 같은 게 필요하구나. 칩을 딱 바꿔 들어가지고 스캔. 맘 같아서는 뭐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하고 싶지만 저는 그 역시도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협이었어요. 원칙적으로는 공개값으로 설정될 것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가서 적어 나오는 건 되고 복사하는 건 안 되고 이거 얼마나 지금 웃음 기준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그거 보고 막 적는 거예요? 네. 얼마 동안 계셨어요 그 안에서? 저는 토탈 다 합하면 3일인 거죠. 와. 네. 야. 저희 밥도 안 먹고 있어요. 한 끼 먹고 막 물도 안 마셨어요.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이면 네. 법을 바꿉시다. 지금 법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법의 구멍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소위 말한 유실 기록물. 캐비넷 문건처럼 대통령이 지정하지 못하고 놓고 간 거. 그런 기록물들은 누가 지정해야 되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 공세 가운데 휘말린 건데 그럼 보완하는 입법들 만약에 그렇게 누락된 것들이 있고 또는 탄핵된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사람이 없으면 조금 전문성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나 해외 입법례를 좀 참조했거든요. 그런 법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박근혜는 지금 오방근 씨가 있죠. 아, 네. 제일 어떠울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명박 씨가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16가지네, 18가지네, 20몇가지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아직 포함되어 안 된 사건인데 맞아요. 사실은 규모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제일 어때울드 허가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 보시면 빵집에서도 이렇게 걷어가신 분이에요. 뭐 유역제과 정도면은 이제 강남에서 거의 뭐 랜드마크가 되는 제과점이었다 보니까 시시한 제과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빵집에서까지 이렇게 걷어가시는 분인데 우리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제2롯데월드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제2롯데월드의 허가 과정이라든지 지어지는 경위를 보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리해서 억지로 추진했다면 또 그 돈이 정당하게 국고로 다 들어왔는지도 회계상 사실 살피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애매하게 관련된 계약들을 진행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수된 것들은 누구 주머니에?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의혹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1롯데월드 그 123층 빌딩 중에 네. 몇 층은 이명박이 걸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부럽다. 제가 그래서 취재차 제가 거기를 예. 한번 가봤어요. 예. 사실은 꼬맹이 데리고 갔는데 아, 예. 가봤더니 야, 그 건물 자체에서 보면은 성남공항이 네. 그냥 그래 보이기는 상태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정권 김영삼 정권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건데 안 되는 사업이었고. 네. 근데 이명박 씨는 지금 장경작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로비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장경작은 청계재단으로 갈 정도로 호텔 롯데 대표이사가 되면서 고려대 동문으로서. 근데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제 보통 이런 젠다가 떨어지면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 이거를 네. 청와대가 관리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그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 관리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게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타임 스케줄을 다 잡은 거죠.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청와대 발로 나왔고 오히려 그 문서를 보고 나면 롯데가 뭐 로비에 더 공을 들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청와대가 더 몸이 달아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빨리 빨리 하자. 그러니까요. 한 20층 정도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그래야지 좀 상식적이긴 한데 그렇죠. 여튼 아직은 수사권이 미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 기록을 발견하기 전에도 이제 감사는 하고 있었지만 감사가 예를 들어 롯데가 부담한 부분이 정당한지 뭐 이런 등등의 부분에 한정돼 있거든요. 감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하라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 지켜보고 또 검찰도 이 문건을 어쨌든 이제는 확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서 수사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속칭 이제 이런 표현하죠. 줄줄이 사탕이라고. 일단 수괴가 구속된 상황이라서
수사가 어느 쪽으로 확전될지 모르는데 네. 너무 광범위하니까 롯데월드 사건만 해도요. 이게 나온 거는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게이트예요. 네. 롯데월드, MB게이트 이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방대한 그쵸. 범죄성 때문에 이게 M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 사자방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강 관련해서 뇌물 받은 게 하나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자방 롯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네. 몇 조 원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사자방 롯이 제대로 이명박 혐의에 추가돼야 100억 정도는 사실 뇌물 억감값이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긴 하십니다. 보면 끔찍할 정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물들을 보고 왔지만 관련 기록물 중에 외교 통상과 관련된 기록물은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자료가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아니었던 데서 나왔던 기록만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잖아요. 저도 진짜 자원외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른 문제, 당장 드러난 이제 혐의에 어쨌든 보다 주력하느라고 뒤집어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선택과 집중이. 예. 그러니까 이명박 때문에 검찰의 인력을 한 3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증원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생길 지경이에요. 아니 수사 인력이든 이제 사회 비판 세력의 여력 역시도 마찬가지. 시민 사회 여력도 한정돼 있어요. 근데 범죄 혐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비판을 하려면 한 10년 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적폐청산을 어떻게 기한을 두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가지를 네. 못하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언론들의 예상을 보니까 이명박 씨 관련한 재판에 증인만 약 500여 명 예상된다니까 이건 뭐 네네. 이런 재판은 역대급이 없었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이후에 뭐 이명박 씨가 말하는 2년, 그 2년이 자기 생각에는 재판이 끝나는 시간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씨의 혐의는 2년 동안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 배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을까. 뭐 다른 범죄 사실이 추가될 여지가 지금 많은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자꾸 누군가는 결단으로 이런 내용들을 축소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정권이 속이 좁은 것처럼 이제 진짜 정치보복 프레임의 일부 동화돼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드러난 범죄 증거를 파묻을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친일 청산과 맞물려가지고요. 친일과 독재와 이런 부패들은 확실하게 거리를 끊어줘야 전례가 되고 나라의 어떤 기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적적 수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대표성, 우리의 심부름꾼, 일꾼인 분들이 이렇게 이재 정권처럼 열일하다 보니까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적폐청산이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인데 뭐 내가 뭘 더 이상 뭐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어디 행사나 쫓아다니고 그러시는 것보다 이렇게 막 3일 동안이나 거기 가가지고 막 필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좌관님들 같이 갈 수 있나요? 한 분이 같이 가실 수 있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록물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체크한 부분을 같이 필기는 할 수 있어요. 저와 동행해서. 국회에 그 예. 석기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을 보좌관으로 하나 그 해가지고. 그분도 타이핑을 하시죠. 속기 사용 컴퓨터를 이용해 타이핑을 하시죠. 우리 보좌관의 능력을 못 따라갑니다. 진짜 그걸 다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성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봐요? 뭐 불법성이 있는 건 다 봐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국가의 기록물은 원칙은 공개입니다. 국민이 봐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특별히 규정한 경우만 국민들이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외교, 국방, 그다음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합의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를 더 갖다 놓은 게 뭐냐면은 대통령 기록물 중에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기록물을 안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퇴임하고 갔을 때 정치보복이나 막 이런 정치적 소용들 휘말릴까봐 기록을 안 남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고민이 그렇다면은 특정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록물의 생산을 독려하자. 이런 취지로 본인이 당신께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기록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 지정을 한 거는 증거를 감추는 방식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정은 기록을 생산한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행은 말이 대행이지 기록물을 생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 행위인지 등등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법률적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파면당한 대통령은 기록물을 지정할 수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범죄의 증거일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어쨌든 정말 열일하시네요. 고생하시네요. 네. 국민 모두가 고생하셨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게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동물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그 연필로 필사를 했다는 네. 부분에서 정말 그냥 일반인들도 몰랐던 사람들도 갑자기 감동을 확 받으면서 아, 저 국회의원 누구지? 이런 네. 효과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새 방송 나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필사에만 집중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아. 필사는 이제 제가 선택한 문서의 일부만 이제 필사를 한 거예요. 그 문서를 찾는 과정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을 했죠. 토가 나올 정도였어요.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는데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 몇 박스 정도 되는 기록물을 봐도 시쳇말로 한두 장 건질까 말까인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서 집중력을 흐트려버리면 중요한 문서를 놓치고 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일상적인 문서를 막 보면서도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속도근하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약간 멀미기? 아 근데 사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저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그거를 그냥 오프라인상의 기록물로 남겨두고 어마어마한 양이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것이 범죄성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 뒤져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지원 시스템 같은 거에서 이렇게 키워드 넣고 찾아내는 방식 국정원 TF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기록물을 처음부터 남길 사람들 같았으면 기록물 관리를 법따라 했겠죠. 그러면은 목록을 보고 기록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록은 남기려고 했던 기록물이 아닌 거예요. 들켰던 기록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추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단계가 들어갔던 그 즈음에 같이 이렇게 썰어졌어야 될 기록물인데 누락되는 바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운 좋게. 기록물 관리를 잘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도 당연히 검색이 가능해야죠. 그렇죠. 이명박 씨가 어쨌건 롯데월드 관련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일을 해준 거라면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성모로 봐도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반대 급부 대가를 받았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네. 수사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그렇죠. 또 국방과도 관련이 있고요. 예. 지금 아직 이제 저희도 추가 자료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했던 문건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N화로 조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 예. 그 얘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국가와 대기업 간의 거래인데 그것도 이제 그냥 사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거래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보는데 그 엄청난 높이의 건물을 쌓는 그런 거래가 우리나라 화폐도 아니고 엔화로 거래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진짜 읽을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환율 일단 문제가 있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롯데를 떠올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인마다 법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이 돈은 이 돈이고 여기 돈 여기 돈이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건지 뭐 등등 좀 납득도 안 가지만 무엇보다 더 납득이 안 갔던 거는 그냥 금액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서 현물 조달을 하는 방식이었대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의 값이 적당한지를 평가하는 문제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얼마를 부담할게요. 새날 여기 스튜디오를 위해서 이재정이 1,000만 원을 부담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담할게요.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쨌든 1,000만 원치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컴퓨터 한 대를 딱 갖다 놓으면서 999만 원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한 롯데가 산 물건의 가액이 국가가 얼마를 부담해라라고 했던 그런 정도의 가액이 충분한 건지 그러니까 구매 단계 그다음에 그 총체적인 가액 평가 단계 등등의 구멍이 많을 여지가 너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수사하는 과정 뭐 이제 20일 안에 기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판이 하면서 계속 추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롯데월드는 분명히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거 정치적인 문제로라도 이게 사실 국책 사업 규모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방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하면 롯데월드가 이제 사실상 떠오르기 직전이라고 보는 게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네네. 감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렇죠. 과정을 거칠 거고. 그렇죠.
자, 롯데월드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얼마를 받아 드셨을지. 그것도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문서들 보면 이 동네든 저 동네든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MB 정부도 딱 보면 그 밑에다가 신격호 회장의 평소의 말을 신격호 뭐 나이까지 딱 적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랜드마크 빌딩을 세워놓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의 유훈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쓰지를 않나. 또 이명박 대통령 말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은 세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건희는 왕. 어쨌든 왕이 있는 동안 세자 자리 잡아줘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좀 약간 트렌드 같이 그런 말 좀 즐기시나 봐요. 사안을 봐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예, 참 국가기관 같지가 않아요. 그런 구조일 거예요. 이제 신격호 등을 만난 이명박이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신격호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명박한테 올리고 그 과정들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요거는 필연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뭐 필사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계가 갇히는 어떤 상황이 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여론이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롯데월드는 어쩔 건데 요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롯사자방 순서로 갈 거라고 봐요. 그냥 가라신 거고요. 잠시 후에 이명박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씨 구속은 맞는 거죠? 네. 구속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였죠. 그럼 왜 구속하지 않았을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얘기도 없어요. 구속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장재훈 씨가 사실상 논평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잔인하다라든가 죄인을 단죄하는 게 잔인한 걸까요? 그 뭐 왜 들으세요? 그냥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흘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길거리를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무시로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이명박 대통령 구속 이후에 사기특위 위원으로 이제 같이 뵀거든요. 그냥 전 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어요. 눈물을 닦아드리겠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정말 궁색한 이야기죠. 정치 보복이라니. 궁색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한 거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할 변명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얇으신 분들이 나는 이명박도 찍고 박근혜도 찍어서 그들은 억울해 억울해를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셨다고 한들 다른 게 없고 자기의 가장 측근들이 이렇게 뇌물 전달했습니다라고 다 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걸 정치보복을 하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좀 웃긴 거죠, 사실은. 예. 아니,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범죄 사실이면 지금까지 밖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셨던 것 자체가 통상의 범죄 피의자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궁금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는 716호 이분이 이제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신기한 게 그 지금 그 503 플러스 716 하는 게 1219라고 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12월 19일인데 이명박 생일, 결혼기념일, 박근혜 당선일이 겹쳐있는 3데이잖아요. 12월 19일이. 심지어 제가 분해서 이 팟캐스트 만들게 된 시작이 박근혜가 당선되던 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트위터에 가면 새가 날아든다 공식 계정이 끝자리가 1219예요. 근데 503 플러스 7일 얘기했더니 1219라고. 이야, 이거는 뭐 박근혜 탄핵 때 숫자 있었잖아요. 1, 2, 3, 4, 5를 지금 최순실 언니가 문득 생각이 나요. 모든 게 어떻게 우리 기운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예, 하고. 자, 어쨌건 716호 이분께서 오늘은 네. 조사를 안 한다고 하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언니? 일단 쉬시라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조사를 구속하자마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뭐 다른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견해를 네. 말씀드리면 네. 철커덩 철문이 닫히고 네. 지금까지 정말 제왕이었던 분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하루 동안 멘탈 붕괴 상태로 만들어놓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직은 팔딱팔딱거리는 물고기 같은 건데 축 늘어지기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감옥에 안 가보셨죠? 유치장에만 가봤어요. 유치장에 하룻밤 자는데도 힘들어 그렇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시간 동안 과거 우리 박정희 정권 하에서 옥고를 치르셨던 여러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내셨을까? 전 유치장 하룻밤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씨는 지금까지 충분히 쉬셨고요.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 19분밖에 안 걸렸는데
뭔 장거리 차를 타고 오셨다고 쉬라고 해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유치장에 갇혔던 때가 언제냐면요. 2008년 촛불 시위 당시에 그 인권침해 감시활동 변호인 활동을 우리 민변에서 했었는데 그때 갔다가 박주민 의원의 지금 현 부인이신 변호사와 함께 둘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갔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후배다 보니까 그것도 화장실도 이렇게 다 저쪽에 다 보이는 칸막이만 하나 있고 얼굴이 다 보이고 소리는 다 들리는 그런 유치장이에요. 후배를 나는 보호하겠다 싶고 어쨌든 이제 제가 바깥쪽에 자기도 하고 막 되게 결연하게 우리는 묵비를 해야 돼. 신혼묵비부터 시작하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신혼묵비부터 시작하고 그때 같이 잡혀오신 우리 시위대분들도 신혼묵비 하도록 제가 이렇게 딱 교사? 그러니까 안내를 드리고 아유 교사는 아니고요. 안내를 드리고 나도 묵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잡혀온 상황이 위법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뉴스에 보도됐다. 우리를 신원을 확인하지 말고 동일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우리를 풀어줘라 이렇게 제가 막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 핸드폰도 없고 그렇게 하룻밤을 이제 이렇게 고독하게 갇혔잖아요. 갇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저를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래요. 그래서 그 이재정 추정자 씨로 저를 놀리면서 부르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묵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정인 걸 확인해 주지 않았죠. 남자친구가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예? 그랬더니 그런데 면회를 못 시켜드려요. 왜요? 그랬더니 이재정 추정자 씨가 이재정 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740802 남자친구를 보겠다고 묵비를 풀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더라고요. 그쵸? 그 하룻밤을 못 견디고 신혼묵비의 전략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정말 이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때 함께 계셨던 우리 동지 여러분 유약한 이재정 예, 사과 말씀드립니다. 갇혀봐야 이런 잡범들 같은데요. 그래서 그 순간이 딱 생각이 나면서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 하루의 시간을 드린다는 게 얼마 무거운 침묵의 시간일지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같이 이렇게 지하실에 갇혀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도 별로 안 불편해요. 밖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왕적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그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던 자가 그 단촐한 독방에 딱 갇히는 순간에 네.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지금 이모박 씨는요. 식판으로 들어오는 밥 그리고 그 상황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앞으로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구속해야 되는 기간이 기소 전까지 20일을 준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왜 12시 2분에 체포한 것도 그 기간 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예. 그러면 이민부학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 안 나왔잖아요. 네. 어쩌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은 나오나 안 나오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네. 괜히 쪽팔지 말자 이런 전략이었다고도 하는데 근데 그 전략이 혹시나 검찰의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해요. 그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통해서도 본인은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검찰 단계에서 다 밝혔다라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부인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안 나온다는 행위 자체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당임만 더 높여준 셈이 됐어요. 향후에도 그런 식의 전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정치 투쟁으로 그렇죠. 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간에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는 돈이 없어서 막 내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훌륭한 국선 변호인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국선 변호 해주셨던 분 열과성을 다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거야. 그렇죠. 대통령 보지도 않으셨지만 어쨌든 본인 역할을 다 하셨는데 아니 누가 믿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뭐 청계재단으로 뭐 본인 재산 다 환원한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신고된 재산액 보면은 지금 일반인들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이고 또 차명계좌 등등에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일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 아닙니까? 에이 없어서 믿어서 아, 네. 물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명박 씨의 진정성을 믿기로 하고 그래서 방송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변의 세자라. 저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얘기 안 했죠. 언제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수한 변호사 2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를 했습니다. 언제요? 박주민 변호사와 이재정 변호사가. 언제요?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관련된 재판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못 얻고 있었어요. 당의 피고인들 그리고 용산 참사 우리 희생자분들을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증거를 검찰이 감추고 있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 개시를 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는데도 검찰이 결국은 감추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파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시민사회에서 시민법정을 열자. 이게 시민법정이라는 게 모의재판처럼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전에 2차 대전 직후에 버틀랜트 러셀이 최초로 시작을 했던 어떤 케이스인데 법률가들을 다 모아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증거재판을 하는데 보통 그럴 때는 우리 일본 군 위안부 사건도 2000년 당시에 일본에서 시민법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여러 사람들이 기소되는데 그 기소의 변호인을 일본 변호사회가 있어요. 일본 변호사회가 변호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법리 다툼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해보자 하고 용산참사 법정이 있었는데요. 그 시민법정 당시에 이제 급하게 섭외 요청이 왔어요. 깜짝 놀랐네. 이명박을 변호해달라. 근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악역을 자처하는 거네 뭐. 이명박을 변호해달라. 그래서 이제 박주민 지금 의원이시지 박주민 변호사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건 정말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경찰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를 뒤지고 법리를 파헤쳐야 되는데 시쳇말로 내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낀 상태에서 우리가 변호인이 되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변호를 받을 수 없는 범죄자는 없다. 이 마음으로 가보자 해서 둘이서 정말 며칠 밤을 새면서 관련된 기록도 보고 증거도 보고 해서 우리가 변호를 했어요. 그 변호를 하고 당시에 아마 재판장이 한 10여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홍세아 선생님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재판장으로 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졌는데 변론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방청하셨던 우리 어머님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박주민 의원하고 제 등짝을 꽉 때리시면서 어디 이렇게 나쁜 놈을 변호하냐고 그럴 정도로 우린 진지하게 했어요. 아 근데 예.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변호사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도 사실은 뭐 국제법 위반이 거론될 정도로 전례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안 나가 버리는데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악인인 이명박이라도 법의 보호랄까 이런 걸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이명박 씨는 이제 일단 이런 재판에서는 완전히 진 거잖아요. 네. 현재로서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기소를 20일 안에 할 거고 네. 변론기일 잡고 또 출석하고 뭐 이런 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네. 보통의 뇌물 사건의 경우에 뭐 다수도 이제 삼성 뇌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실소유주의에 관한 부분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럼 뇌물 사건들이 대부분 증언이 가장 일반적이죠. 증거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금의 직접 증거든 간접 증거든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 사건에서는 뭐 돈을 찾은 흔적과 며칠 상간을 두고 유사한 금액이 누군가의 계좌에 입금됐던 적 뭐 이런 것도 간접 증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돈을 줬다 받았다 하는 사람의 구체적 증언이 있으면 그건 직접 증거죠. 맥락이 맞으면. 그럼요. 그리고 구체적 사실이 진술되는 것. 그러니까 막연히 추상적으로 받았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받았는데 관련된 진술이 대략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직접 증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진술 증거를 굉장히 폄하하는데 그 진술 증거도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입증할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으면 그건 직접 증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통 대부분 다 아웃풋이 있을 거예요.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누가 가져갔다가 나오면 이거 누구한테 줬어? 뭐 김백준, 뭐 김희중 뭐 이렇게 되면 김희중이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누구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오면 네.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명박 씨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네. 한 가지라도 부재가 될 수 있는 건수가 있어요? 아, 글쎄요. 한 가지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항변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빼박이라고 하죠. 빼박 상황이라서 정신보복이라는 일성만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사법처리 하지 말라. 전직 대통령은. 그 논리예요. 제가 볼 때 뭐 아니다 하고서
기껏한 변명 중에 약간의 이제 본인들의 논리성을 갖고 했다고 하는 게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사 과정에서 실수다 정도였는데 그 부분도 법원이 납득할 좀 수준의 항변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이사 과정에 섞여 들어온 건 맞는데 일부러 예. 섞었다. 이사 갈 때 기록으로 가야 될 거를 영포 빌딩 지하로 가자 이렇게 섞었다 이러는 건데 대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관련자들 중에 그러니까 조직 외곽에 있었던 느슨한 정도의 관계의 사람들이 뭐 이 주체 입장에서는 배신했다든가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마음을 바꿨다든가 이런 경우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경우는 너무 코어에 있던 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랜 집사, 국회의원 때부터 본인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증거 가치는 더 높고 향후에도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어차피 번복을 된다면 본인들의 죄가 더 무거워지는 부분이 그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박근혜 씨도 한 거의 1년 정도 만에 검찰에 구형이 나왔잖아요. 네. 징역 30년. 이명박 씨는 이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 아닙니까? 지금 금액이나 이제 범죄 혐의의 가짓수, 그 다음에 사실상 그냥 이권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권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릇된 어떤 자기 확신은 그래도 나라를 위한 거다라는 등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구멍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이제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는 죄질은 더 나빠요. 예.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구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가벼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만 평가해 주세요. 맞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사건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지시자 또는 수괴가 돈을 받아서 이득을 취하잖아요. 근데 뇌물죄는 그 이득을 얻음으로써 상대방한테 대가를 주는 거고 이용박이 지금 나와 있는 죄들은 대부분 다 대가성이 확실한 것들이에요. 네. 뭐 얼마를 받아서 뭘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뭘 받아서 뭘 안 해줬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박근혜처럼 무슨 재단 만들어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론에서 참작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단순 뇌물, 직접 뇌물이잖아요. 대가성이 확실한 데다가 그러면 굉장히 중재죠. 그럼요. 아니 일반인이 이 범죄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진적에 지금 진행이 됐을 거예요. 진적에 구속이 됐을 거고 결론도 빤히 예측되는 거고. 근데 그게 한두 제목에 그친 게 아니라 더군다나 본인이 국가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책임이 막중한 그 자리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은 용서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박근혜 씨는 지금 검찰로부터 최대 형량이라고 하는 30년을 구형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문박 씨도 사실은 검찰 구형은 30년 정도가 맥시멈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유기 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인데 형이 가중될 때는 뭐 50년까지로 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게 다른 사안일 때 그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 범죄가 있는 거죠. 여러 범죄가 있을 때 그 범죄를 다 더해가지고 범죄 하나당 몇 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100년도 나올 수 있고 200년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최고치를 두면서 1.5배 가중하는 게 있어요. 더 이상은 예. 뭐 줄 의미가 사실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1.5배를 가중하다 보면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50년을 한계로 하겠다. 뭐 우리 법에 이런 거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을 때려놓고 사면해주는 방식보다는 사면 없는 유기징역에서 뭐 3, 40년 이렇게 가는 거.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개헌안에서 제시를 하셨지만 특별사면,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특별사면 권한을 대폭 어쨌든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신 네. 거잖아요. 이때까지 특별사면은 뭐냐면은 재벌들, 그죠? 재벌들이라든지 무슨 이유에서 사면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는 명분으로 늘 사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면이 앞으로는 대통령 1인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밖으로 샜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재용 대법원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법률적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죠. 아. 그럼 박근혜 씨가 구형까지만 나왔는데 네. 선고는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바라세요? 아니 그래도 아. 박근혜 씨가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박근혜 씨 자중심 상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내가 대통령인데. 아. 그야말로 최순실이 대통령이란 걸 인정하는 결과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위신은 세워드리는 게 예우를 다하는 그렇죠. 거란 생각합니다. 최순실보다 형량이 낮으면 사실상의 대통령이 최순실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박근혜 씨가 또 이상한 경쟁의식이 생길 거고 이명박 씨도 사실상 박근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의 구형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뭐 무슨 배짱으로 2년 후에 뵙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지인한테 그 이야기를 최근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테니스 치던 분들이 2년 후에 만납시다 이렇게 했다는데 사면인지 대부분 무죄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정말 이제 내란죄를 저질렀던 전직 대통령도 결국은 사면받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결국은 화합을 위한 정치적 사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네요. 맞아요. 지역감정 이런 게 극심해지는 상황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때는 최초의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비토 세력이 너무 거대했거든요. 자, 그 시대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부분인 거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명박 씨는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자유의 몸으로서는 마지막이 어제였군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감옥을 탈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예, 사면 없는 병의 복역 이후에 그분의 남은 생애까지 지금 계산하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주세요. 노래 사시더라도 뭐. 예, 분명한 건 이런 구속부터 시작해서 법의 집행 그리고 사면 일체까지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정치적 결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죠. 예. 이명박 씨는요 개인적인 비리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역진시킨 장본인이에요. 그 책임까지 지우자면은 수백 년이 돼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사형시키면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각차로 삶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명박이 아니었더라면 달라졌을 삶들을 생각하면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용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그래요. 국민적 감정에 동화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또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기본적으로 하긴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법으로만 이야기해야 저는 제가 변호했던 그 수많은 피고인들만 떠올려도 갑자기 제 가슴에 막 응어리가 생겨요. 그분 하나하나의 삶? 국민 4천만 분의 5천만 분의 한 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내 하나의 삶. 단 한 분밖에 없는 한 명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그 책임까지 지우려면은 30년이 뭐예요. 300년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산참사도요. 최근에 네. 그 용산참사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분들도 인터뷰해본 적이 있는데 네. 앞으로 시대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명박이라고 하는 가장 거대 악이 지금 갇힌 상황인데 국가가 공권력이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헌법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처럼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가로부터 나 보호해줘라고 하는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시대와 새로운 시대에 기가 막힌 디졸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렇게 갇혀 들어가면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네. 완전히 다른 세상. 그 상징이 이명박이 아닌가 싶어요. 아, 이제 꿈꾸던 세상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는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들뜬 마음도 있지만 여튼 우리는 이제 적폐청산 과정에서 온 사회가 같이 앓고 있어요. 같이 아픈 과정이지만 이게 뭐 고독하게 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초라한 삶이 아니라 앓고 나면 얼마나 건강한 내 하루하루가 될지가 상상이 되는 그런 알음이니까 우리 모두 잘 같이 함께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천상 국민이에요. 마음을.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변호사 이재정도 있지만 네. 이제 딱 2년 돼가죠 거의 네. 국회의원 된지 네. 바뀐 삶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바뀐 게 잘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질 만큼 일은 사실 비슷해요. 이제 기록이나 사건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토론회를 하고 기자들을 만나고 제가 민변 변호사로서 살았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다 내려놓겠다고 얘기하지만 전 내려놓을 생각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고민한 것들, 우리 이재정 의원실에서 고민한 것들을 바로 집행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서 다만
이 힘이 어떤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가에 따라서는 엄청난 실수도 할 수 있는 힘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행복해요. 그리고 여전히 특권을 제대로 누르면서 제대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 여당 국회의원 중에 신성이라고 제가 소개를 좀 드린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는 실력. 세 가지가 있네요. 그다음에 진정성 그리고 매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야 대중적으로 막 관심 받고 사랑받는 네. 국회의원이 된다고 보고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는 분들이 나는 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지 하는 건 노력을 게을리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이 국회의원 보좌진들 가운데서 보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정책 보좌도 있고 무슨 보좌 다 있지만 심기 보좌거든요. 근데 우리 방에서 제일 못하는 게 심기 보좌예요. 저는 우리 방 보좌진한테 혼나는 게 일이에요. 아직 못하셨어요? 근데 우리 방 보좌진도 안 해주는 심기 보좌를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심기 보좌할 정도의 인력이 안 되니까 바빠서 그러는 거고 우리들이야 뭐 이제 아유, 왜 방송에서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 일반 메신저 텔레그램 같은 걸로 이슈가 될 때마다 저는 화이팅 이런 걸 해드려요. 진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루다 보면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니까 예, 예. 힘내세요 하고 해주면 바쁘다 보니까 네. 그 말은 N분의 1이 돼가지고 문제는 이게 그렇다니까요. 당은요. 당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끌어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국회의원들이 특히 뭐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스타가 돼가지고 그러저러한 힘으로 여러 사람이 끌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스타가 등장해서 지금 대중의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여당이나 개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모셔갖고 인터뷰 해보면 우리가 방송하는 것보다 클릭수 안 나오는 게 훨씬 많아요. 그거 어떤 거냐면 대중한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분 자체가 스피커가 안 되는 측면이라서 대중한테 내 매력을 알리는 작업이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네, 분발하겠습니다. 음성이나 외모나 컨텐츠 아이고, 아이고, 실력, 아이고. 진정성 뭐. 아이고 편집해 주세요. 최고. 아 저는 제가 뭐 음성도 훌륭하고요, 뭐 외모도 훌륭하고 이런 건 제 입으로 해야 저는 편해요. 남이 해주지 마세요. 심지어 그럼 너무 어색해요. 심지어 이분이. 글 쓰는 속도도 빨라. 네. 자, 사실 이명박 씨를 관련해가지고, 이거 뭐, 롯데월드라든지, 경찰 댓글이라든지, 최근에 이재정 의원이 밝혀내신 부분이고요. 다른 법적인 문제를 여쭤봐야, 사실은 너무나 뻔한 결론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확답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